안녕하세요. 잘 지내고 계셨나요? 제가 손님들 초대할 일이 있어가지고 손님들 초대했을 때 무슨 요리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일단 저는 저탄수를 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 왔을 때도 웬만하면 제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저탄수 요리를 하거든요. 물론 그냥 탄수인들이기 때문에 보통의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손님분들이 그분들께는 밥과 따로 안주들이 넉넉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저탄수 하고 있는데 손님들 초대했을 때 뭐를 먹을지도 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홍연어 요리를 할 거거든요. 그냥 연어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홍연어가 아무래도 단백질이 더 많고 지방이 그냥 그 연어보다 좀 적어서 아이들 먹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홍연어를 사왔어요. 그래서 홍연어로 만드는 파페요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, 제가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양을 대량으로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조그맣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레시피 보시고 양을 조금 줄여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손님 초대하셨을 때 요리를 해서 드셔도 됩니다. 어쨌든 바로 만들어 볼게요. 이거 봐봐, 엄청 큰 생선. 만지면 안 돼요? 볼수 있어요? 이거 만지면 안 돼요? 이렇게 요리 해야 돼서 발로 맞아봐야 되겠다. 돼.
그치.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햇빛을 받으면 맥주를 한잔 합시다. 어때? 야채랑 가져왔는데 일단 먹자. 날씨가 좋아도 먹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먹고. 아무튼 맞지? 나도 아빠? 엄마처럼? 나 오늘 진짜 아빠 나 오늘 진짜 잘했어. 대신 이쯤 또 갈게. 맞아요? 응. 선생님 너무 잘했대.